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통증, 척추통증, 관절통증 이쪽 분야로 꾸준하게 오랫동안 20년 이상, 거의 30년 넘으셨죠? 네, 진료에 오신 우리 고도일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척추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또 모셨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네. 이렇게 병원 가면 통증 주사 맞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뼈 주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주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주사가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은 주사에 많이 익숙해 있는데 네. 감기 걸렸을 때 뭐 몸살 났을 때 네. 주사를 맞죠. 정맥 주사 링겔이라고 해서 정맥 주사 맞는 경우도 있고 엉덩이 주사 맞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뭐 예방 주사도 있죠. 그렇죠. 우리 백신도 있을 백신. 거고 예, 네. 이런 식의 이제 주사들은 이제 많습니다. 이제 통증 영역에서도 주사가 사실은 많아요. 네. 예,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사실 인대 강화 주사라 해서 미국과 영국과 이제 유럽과 이제 여러 나라에서 하는 주사 요법인데 인대를 강화 인대를 강화시켜 주는 요법이 이제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되게 이제 포도당에 이제 고농도 포도당을 사용해서 좀 통증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인대를 강화시켜 인대보다 높은 삼투압의 높은 물질을 주입해서 하는 이제 인대 강화 주사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인대를 풀어주는 강화시키는 거 말고 잠깐 삐끗했어 발목을 잠깐 삐끗했어 근데 만성적으로 삐끗했으면 인대 강화를 하는 게 맞지만 네. 한번 어쩌다 똑 삐끗했어 그런데 부어 올랐어 그럴 때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넣어서 넣어서 하는 이제 인대 쪽에다가 가는 거를 얘기 그건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면 끝나는 거고요. 급성으로 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손목이 갑자기 삐끗했다. 아니면 발목이 삐끗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트리암시놀이라는 약을 쓰고요. 네. 스테로이드 주사. 네, 스테로이드를. 네. 스테로이드도 이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제 구별을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서나 어깨에서 관절에다 또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면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해도 인대다 하는 게 있고, 인대 강화하는 것도 다른 얘기고, 네. 갑자기 왔을 때 인대다 하는 게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그 관절 낭에다 주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횟수 제한도 있고, 많이 하지는 않죠. 양도 제한이 되고. 네. 이런 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뼈주사라고 많이 불렀던 거고, 근데 그 뼈주사가 옛날에는 이제 데포메드로 해서 좀 센 약을 썼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약은 이제 안 쓰고요. 네. 네. 이제 뭐 트리암시놀로 이제 대세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주사가 계속 스테로이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작용 때문에. 예, 부작용 때문에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다 쓰는 건 아니고, 쓰더라도 최소량으로. 그러면 그 역할을 다른 주사가 대신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말초신경 주사들이 있고요. 말초신경 예, 주사. 말초신경 주사라 해서 네. 어깨 같으면 어깨에 그 신경이 담당한 그게 뭐냐면은 관절 주변 근육들이 결국은 뭉치잖아요. 네. 그 뭉친 그 근육을 여러 개 근육이 하나의 신경이 지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경 하나만 치료하면 세 근육이 한꺼번에 풀리고 네. 뭐 그런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신경 치료를 같이 해줍니다. 예. 근데 발바닥 같은 족저근막이 있을 때도 족저근막에다 직접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주변 발목 위쪽에 신경 차단술을 차단수. 해서 말초 신경 차단술을 네. 통해서 네. 우리가 척추에서 하는 거랑은 좀 완전히 다르고요. 거기는 스테로이드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대 강화에도 포도당에도 인대 강화 주사에도 스테로이드 전혀 안 들어가고 말초 신경에도 전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말초 신경이 아닌 근육으로 가는 또 신경 근육으로 담당하는 또 신경이 또 있어요. 네네. 말초신경 중에서도 또 달라요. 신경지죠. 거기에 말초신경지 더 작은 거기다가도 또 주사하는 페리뉴랄 요법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뼈주사라고 하는 관절에 놓는 주사라고 하지만 네. 관절에는 계속 주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주변에 프로로라든지 인대강화 주사라든지 네. 말초신경 치료라든지 말초신경 지지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주사를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병원에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있다는 건 다 알거든요. 네, 뭐 당뇨 환자 말고라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전문의들이 다 조절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뼈 주사 하면은 처음에는 뼈에다 집중 놓는 주사인 줄 알고 아 뼈에다가 놓는 네. 거는 없고요. 그렇죠. 예, 뼈를 직접 놓을 수는 없고 뼈를 뼈 주사라고 했던 거는 이제 관절 주사고 관절 낭 주사고 정확하게 네. 그리고 관절이 없는 부분은 다 이제 뼈 주사는 인대. 예, 예, 인대 쪽에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증이 있을 때 맞는 주사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 섞이는 약도 어떤 유산에 따라서 다 다르죠. 네, 다르고 스테로이드도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걱정 안 하고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전문의 선생님한테 예. 나 저 아프니까 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잘 놔주시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환자 상태에 네.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처음에는 뭐 한두 번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아예 처음부터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녹내장이 있다든지 아, 네. 또 당뇨가 심하다든지 이런 네.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쓸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아예 안 쓰거나 최소량을 쓰거나 그다음에 아기들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거의 스테로이드 잘 안 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 통증이 있을 때 인대에 눕었고 그다음에 관절강 주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신경에다가도 예, 신경 근육 아 그리고 또 더 유명한 게 TPI라 그래서 아, TPI. 예, 근육 자체에다가 또 넣는 경우도 그쵸. 있고요. 예, 예. 근육을 자극해서 예, 근육을 자극해서 근막통에다 근막도 유발되는 곳에다가 그렇구나. 주사를 통해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이 돼서 특별히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지금 주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병원 가면 주사를 맞는데 이게 뼈 주사냐 뭐 스테로이드 주사냐 걱정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사 종류도 많고 또 선생님들 경험에 이제 풍부하신 선생님들이 각각에 맞춰서 또 스테로이드를 꼭 쓰는 건 다 아니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마음 놓고 좀 가서 통증 치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통증 이겨내시고 더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